열방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한 해 동안 열방을 섬기며 다음 세대를 준비하라는 5대 비전하에 구원 사역을 결산하는 열방교회 10대 뉴스를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너무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지난 1년간 우리 열방교회에 많은 은혜와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지금부터 2011년도 열방교회의 10대 뉴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로 지난 12월 18일 감격의 새성전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삼성 선교사님과 빌 제인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열방교회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발견하고 지역과 민족, 열방 가운데 세워질 아름다운 교회를 꿈꾸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시설이 아직 완공되지 않았지만 준공 허가가 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아무 사고 없이 잘 완공될 것을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지난 여름 몽골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7월 29일부터 8월 5일까지 130여 명의 성도들이 몽골 단기 선교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녀왔습니다. 인카운터 사역, 농장 사역, 음식 세미나, 의료 사역, 밝은 미래 학교 청소년 사역, 시골 FO 사역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몽골 단기 선교팀 이름으로 $15,000를 건축 헌금으로 드리게 되어 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송기철 장로님의 말씀과 성령 치유 집회가 있었습니다. 배감구 강당에서 열린 이번 집회를 통해 살아서 역사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며 지역사회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은혜 안에 치유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3월 1일부터 매달 첫 주 목요일 열방교회에서 송기철 장로님 집회가 열리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번째는 교육부 여름 행사입니다. 유년부는 열방센터 교육관에서, 초등부는 가평 두밀리집에서, 그리고 소년부는 경기도 광주 열미수양관에서 열렸으며 교사와 학생이 함께 어우러져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봄 가정 알파입니다. 27개의 가정 알파를 통해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세런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서로를 향한 헌신과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사랑의 바자회가 있었습니다. 10월 22일과 23일 양일간 행하여진 바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온 성도들이 사랑을 나누고 섬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수익금 전부를 성전 건축기금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로 열방 갓 탤런트입니다. 추수감사절을 기념하여 한 해의 은혜를 감사하는 축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셀 안에 재능 있는 인재가 많이 배출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총 18팀이 참석하여 300여 명이 서로 하나가 되어 자신의 끼를 10분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덟 번째로 전교인 산상 부흥성회와 셀 목자 수련회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성령 세례를 받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전교인 산상 부흥성회 그리고 영종도 용유 수련원에서 진행된 셀목자 수련회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홉 번째로 성지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2011년 11월 21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성지특별 새벽 기도회는 300용사 약속의 땅을 취하라는 주제로 매일 새벽 평균 220여 명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참석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기도의 응답과 축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열 번째는 새가족 등록 현황에 대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총 288명의 새가족이 등록하였습니다. 또한 59개의 원형셀과 147개의 비전과 미션셀이 되었습니다. 2011년 전도수 포함해서 5월 성지순례 전까지 15명 이상 전도시 성지순례 왕복 항공권을 시상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2011년도 열방교회 10대 뉴스를 말씀드렸습니다.
2011년 한 해 동안 전 성도님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2012년도에도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드리며 이상으로 열방교회 10대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